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티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서초동에 있는 카카오톡 디테일샵에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차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폭풍 할인이 되는 그런 모델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우디 A8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벤츠 S580입니다.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죠. S580 허프로 열흘 안에 뽑아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허프로. 자, 다음 차종은 바로 벤츠의 이 GLE죠. GLE 400D 쿠페입니다. 이 모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흰색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흰색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아까 검은색으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이 검은색 보세요. 이 광택 내놓으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모델은 바로 G4입니다. G4.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 바로 이 모델이 바로 아우디의 A8입니다. 롱바디 모델. 할인이 무려 2,300에서 재구매 이런 걸 다 받으신다면 3,000만 원 할인이 육박합니다.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하지만 아우디 A8이 지금 재고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우디 A8 뭡니까?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잃어보신 분들 있죠? 뭐 제네시스 보시는 분들. 제네시스 보시는 분들인데, 자, 지금 아우디 A8 프로모션 쫙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모션. 이렇게 좋습니다. 실구매가가 이거밖에 안 돼요. 미쳤다고 이 강판인 제네시스를 삽니까? 자, 그럼 아우디 A8 허프로가 자석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8 허프로가 이 자석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츠도 이 100% 이 알루미늄 바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네시스는 어땠을까요? 제네시스는 찍어본 결과 엔진 후드만이 이 알루미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강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과연 아연 강판이 좋을까요? 알루미늄 바디가 좋을까요? 세계 명차들은 전부 알루미늄 바디를 씁니다. 자, 그럼 아우디 A8은 과연 어떤지 허프라 지금 바로 이 자석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8입니다. 엔진류도 자, 보세요. 안 붙죠? 지금 유리막 코팅을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안 붙죠? 핸다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문짝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을 지탱하는 이 쇠시라 그러죠. 이 쇠시 부분, 이 쇠시 부분은 거의가 뭐예요? 강철이 강철. 아, 이거 보세요. 이 벤츠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로 이것도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뒷문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짝. 뒷문짝 역시 이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러시면 뒤에 C필라 보겠습니다. C필라. C필라 보세요. 흘러내리죠? 흘러내립니다. 이 C필라 여기도, 여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트렁크, 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러면 허프로가 지금 검증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검증을 다 해본 결과 이 아우디 A8이 올 100% 이 알루미늄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찍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체 제가 저번에 찍어봤습니다. 하체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강곡한 요구에 의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알루미늄. 여기 보면 안쪽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붓질, 하우스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예 붙질 않습니다. 하우스까지 알루미늄. 하체도 알루미늄. 전부가 알루미늄 덩어리예요. 자, 여기도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알루미늄 하체 프레임 아예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자세히 넣을게요. 보시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뭐 그 쇳덩어리가 없어. 쇳덩어리 어떻게 된 게. 허프로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요, 좋은 차는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럼 같은 가격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네시스 사시겠어요? 아우디 사시겠어요? 저는요 무조건 아우디 사죠. 머리에 띵 제가 뭐 총 맞지 않을 때는요, 자동차를 아는 제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그 강철로 전부 덮인 차를 구매하기는 싫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디 A8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폭풍 할인이 들어간 차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보시면 만져 보시면 아시죠? 야, 이거 알칸트라. 알칸트라는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알칸트라입니다. 손잡이도 보시면 아,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타시면 너무 깔끔해요. 너무 모던하다. 완전히 벤츠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 보시면 쭉 너무 모던해, 모던해. 깔끔해.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밑에도 보시면. 자, 그리고 오디오는 뱅일롭슨인데 뱅일롭슨 트위터 한번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간지입니다. 간지. 요 간지입니다. 간지. 아, 간지 나오죠, 요거.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오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오리로 나오는데, 사실 그 인디오다가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순정 부품을 사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드리는데, 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그냥 장착이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장착이 모든 게 제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가성비를 따진다면 제가 S클래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아우디 A8 사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이제 밟는 게 싫어. 7시리즈 너무 많이 밟아봤어. 그러면 아우디로 가셔도 좋고 제네시스 한번 가볼까? 제네시스 돈 조금만 보태시면 아우디로 갑니다. 아우디로. 이 각진 디자인 그리고 수입차 3대 트로이카가 어딥니까? 바로 벤츠, BMW, 아우디가 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우디 A8 선택은 바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견적 요청하시면 깜놀할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